경북매일신문사는 포항시와 함께 지난 26일부터 3일간 검은돌장의 원산지인 동해면의 대표 피서지인 도구해수욕장에서 제6회 포항영일만 검은돌장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인 장어 중에서도 최산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일만 검은돌장어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장, 지금 함께 하시죠. 이번 축제에는 돌장어 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많은 호응과 참여가 이어졌고 포항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월드아트송 페스티벌이 열려 댄스, 밴드, 오페라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포항가요제의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열띤 가창력을 뽐내며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인기 초대 가수의 신나는 공연은 한여름 무드 위를 한 번에 날려보낼 아름다운 추억과 여름바다의 낭만을 선사했습니다. 검은 돌장어 시식 행사와 퓨전 요리 등은 돌장어의 신비한 맛과 다양한 풍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포항 시민은 물론 전국의 식도락가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영일만에서 연간 40여 톤이 잡히는 영일만 검은 돌장어는 경북매일신문사와 포항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과 향토 음식으로 육성키 위해 매년 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경북매일신문 영상뉴스 정현옥입니다.